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전사님하고 와 기쁘게 웃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손뼉 치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시작할게요. 왜냐고요? 그거는 조금 있다가 전사님 맡기실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박수치면서 와 소리 질리기예요. 자, 준비됐죠? 하나 둘 왜 갑자기 박수치고 소리를 지르라고 하시지? 자, 짜자잔. 전사님이 이제부터 보여주는 걸 여러분들이 눈 크게 뜨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작할게요.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어린이 맞나요? 아, 맞아. 어린이는 어린 사람을 말하는 거지요. 오늘은 바로 어린이 주일이에요. 자, 이 어린이 주일은요. 어린아이를 요로 어이구, 전도사님이 멋진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요렇게 안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시며 어린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신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야, 나는 오늘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이로 자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어린이로 자라기로 결심하는 준비예요. 우리 친구들 마음 준비 다 했나요? 그래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 하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손을 위로 우리 크게 하나님 말씀 제목하고 우리 요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손가락 세 개 펴고 세 가지가 예수님처럼 닮아가자는 소리예요. 우리 친구들 눈치챘지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도 한번 우리 요절 말씀 해보도록 할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나라.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아멘. 한 번만 더 할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 어른들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이야기 많이 들었죠. 야, 너 누구 닮고 싶니? 너 일단 어떤 사람이 될래? 그럼 어쩌지? 너 대통령이야! 너 군인 아저씨야! 어휴, 너 그렇게 하지야? 아니, 예쁜 발레리나야.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씩은 있을 거예요. 그래. 어떤 친구들은요? 내가 닮고 싶고 내가 되고 싶은 사람 또는 그것에 관련된 사진을 방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늘 보면서 나는 이따가 이렇게 되고 싶어. 나 저 사람 닮고 싶어. 그러는 친구들이 있대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 그런 친구들이 방에다 붙여놓고 매일 이런 사람 되고 싶어 하고 꿈꾸는 그 사람들 사진을 몇 장 가져왔어요. 한번 보여줄게요. 이 친구는요 방에다요 이런 사진을 붙여놓고 매일 본대요. 그럼 누구죠? 보안자 선수야. 그래서 챔피언 벨트도 타고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타고 그러고 싶대요. 그 다음에 멋진 권투 선수가 될 거야. 하고 이런 사진을 다 붙였는데요. 그 다음 친구는요. 이런 사진을 붙였는데요. 이거 누구죠?
의사 선생님이야. 나는요, 너는요, 이 다음에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되세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다 고쳐드릴 거예요. 아픈 사람들 병 싹 고쳐줄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의사나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멋진 의사 선생님 사진을 붙여놓고 다음 다음에 의사가 되고 하나님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거 보는 친구도 있대. 또 어떤 친구는요, 뭐예요 이거요? 즐겁게 해줄 거야. 내 요리를 먹고 행복하다. 그런 말 나는 듣고 싶어. 그래서 요리사가 되고 싶어서 이 요리사 이름을 방에 묻혀놓고 매일매일 보면서 꿈을 꾸는 친구도 있대요. 나는 친구요. 나는 우주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우주 캡슐을 타고 저 먼 우주로 날아가서 그 넓고 아름다운 달나라 별나라 다 보고 싶어요. 나는 우주과학자가 되고 싶어. 우주과학자가 되고 싶어. 싶어. 하그는 이런 우주 캡슐을 붙여놓고 매일매일 보는 친구들도 있대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그럼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누구 닮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모습으로 자라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는 게 가장 중요하지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꼭 닮아가야 돼. 그 친구 하나를 소개해 줄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짜자자자잔. 우와, 이 친구는 누굴까? 전도사님. 예수님처럼 닮은 모습, 예수님처럼 잘하는 모습이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지요? 그래, 우리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흥행 이렇게 아가로 태어나셨지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처럼 어린 아기부터 쑥쑥쑥쑥쑥쑥 자라나셨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수님을 닮은 어린이로 자라려면 이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나셨는지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라나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시면 전도사님이 가르쳐주고 우리도 이 예수님 자라나신 모습을 닮아가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어린이들이 되기로 결심하는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침 주일이 되기를 바라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전도사님이 한번 먼저 하나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셨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짜자잔. 와, 우리 친구들, 이게 뭐예요? 뭐라고 쓰여 있지요? 그래, 지혜 이렇게 쓰여 있지요? 바로 이 예수님은, 어린이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지혜가 쑥쑥쑥쑥쑥쑥쑥 자라나셨대요. 이 생각 주머니가요 점점점점점점 커지시고요. 무슨 일을 해도 이 지혜로운 생각 가지고 잘 해결하고 좋은 방법으로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많이 하면서 그랬대요. 지혜는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지혜로운 친구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깨달아 알 수 있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할 때도 선생님이 공부해 주시는 이게 뭐지? 뭐지? 나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는 친구는 지혜가 많이 없는 친구지요. 하지만 지혜로운 친구는 공부를 할 때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잘 깨닫고 공부도 똑똑하게 잘 할 수가 있대요. 우리 친구들, 지혜하면 생각나는 왕이 있지요? 누구요?
맞았어. 솔로몬 임금이요. 솔로몬 임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1000번이나 되는 제사를 다 드리고 그날 밤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고 구해라 그러셨을 때 뭘 달라고 그랬지요? 그래요. 하나님, 저는 나이도 어리고 백성들은 많은데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잘 몰라요. 하나님, 저에게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구했지요? 그래요. 그 사람에게서 오냐? 너는 부자가 되는 것도 오래오래 사는 것도 네 나라가 커지는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지혜를 구했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 그래서 지혜를 받아가지고는 재판도 너무 지혜롭게 한 거 그렇지? 그거 생각나지요? 애기 하나를 가지고 와서 두 여자가 다 자기 애기라고 싸울 때 솔로몬은 순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만 있어라, 이렇게 하면 되겠군. 여! 칼을 가져와서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 그래서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이 여자에게 주어라. 그래가지고 아니요, 자르지 마세요, 자르지 마세요, 이 죽이면 안 돼요, 그냥 이 여자에게 주세요 하고 막 울면서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 그 엄마가 정말 엄마인 걸 알고 진짜 엄마를 찾아준 그 아름다운 지혜로운 재판 우리 친구들 알고 있지요? 그래요. 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을 주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줄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풀어나갈 수 있지? 공부를 하는데 이거 어려워서 어떻게 하지?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런데 지혜로운 친구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해결하고 좋은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잘 할 수 있답니다. 근데 지혜는요, 누가 주시는 걸까요? 맞아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우리는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도 더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요.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제가 또 더 잘 돕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생각도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요, 기도로 구할 때 지혜를 주세요. 뿐만 아니에요. 지혜는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외우고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선생님보다도 더 지혜로워질 수 있대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 해치려고 하는 원수보다도 더 똑똑해질 수 있대요. 우리 어린 예수님은요, 어려서부터 회당에 다니면서 또 엄마 무릎에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공부해서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도 이렇게 어린 아이가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놀라운 이 지혜가 보통이 아니야, 그리고 선생님들도 깜짝 놀라게 해드렸대요. 이 친구들도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지혜를 많이 많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또 공부도 잘하는 똑똑한 친구로 슥슥슥슥 자라나기를 바라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자라셨을까? 자, 성전 하나 꺼내볼게요. 짜자잔. 뭐라고 쓰여 있어요? 키가 쑥쑥쑥쑥쑥 자라나셨대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나며 강하여지고 그런 말씀이 쓰여 있어요. 키가 쑥쑥 자라고 강하여진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다는 뜻일까? 그래, 건강하게 자라셨다는 뜻이야. 우리 친구들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우리 친구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키도 쑥쑥쑥쑥 크고 또 힘도 세워지고 강하여져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볼 때도 아유 우리 아이 키가 벌써 이렇게 컸네, 어유 아빠랑 발신을 한번 하자, 어유 힘도 세워졌는걸, 아빠 그거 지금 도와드릴게요, 같이 해주세요, 뭐 네가 이거 할 수 있어? 그럼요, 저 힘 세졌어요, 튼튼해요 하고 아빠가 무거운 거 대신에 들어도 드리고 엄마 시부름도 해드리고 친구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갈 때 예예예 갖고 막 나 힘 세거든 내가 도와줄게 그러고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우리 신랑 나만 진실한 시공 진실한 흠만 줘 소세지만 줘 반장 후라이만 줘 그리고 막 야채도 골고루 안 먹고 김치도 안 먹고 이런 친구는 튼튼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식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이 이것을 잘 먹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많이 하라고 우리에게 맛있고 좋은 음식들을 골고루 여러 가지를 다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처럼 자라기를 원하는 친구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많이 하길 원하는 친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골고루 잘 먹고 튼튼하게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하게 해주세요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골고루 먹고 몸도 건강하게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튼튼하게 하고 목욕도 깨끗하게 해서 우리 몸도 깨끗한 몸으로 늘 가지고 살아서 우리 예수님처럼 건강하고 힘도 세지고 키도 쑥쑥쑥 자라는 예수님 닮은 멋진 어린이가 되기를 약속해요. 여러분 이런 어린이를 볼 때마다 우리 친구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유 지혜롭고 키도 쑥쑥 자라고 몸도 튼튼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또 공부를 해도 공부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배우고 무슨 뜻인지도 잘 깨달아서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어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기뻐하시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좋아하겠는걸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기뻐하시겠는걸 하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모습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유 사랑스럽구나 엄마 아빠나 다른 사람이나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볼 때도 아유 사랑스럽구나 어쩌면 이렇게 사랑스럽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겠지요? 바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잘하셨냐 하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셨대요 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오늘, 아유, 너는 맨날 그렇게 못되지 마요. 저리 나가라! 아유, 꺼내보기 싫어. 이런 말씀 듣는 게 좋아요. 아유, 야. 아, 우리 민수는 이렇게 엄마도 잘 도와주고, 심부름도 잘하고, 또 동네 어른한테도 인사 다녀오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 그래. 아이고, 똑똑하기도 하지. 아이고, 지혜롭고 사랑스러워라. 그런 말 듣고 싶어요. 나를 보는 사람들에게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에게마다 하나님에게 우리 친구들은 더 많이 사랑받는 어린이로 자라기를 결심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수님 위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가 꼭 닮아야 할 어린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전도사님이 할 때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더 해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뭐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신 건 닮아야 되지? 그래, 지혜롭게 자라시고 우리도 지혜롭게 자라게 해달라고 지혜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많이 많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 어린이는 어떻게 살아셨다 그랬지? 어? 건강하셨다 그랬어. 그래서 키가 쑥쑥 자라시고 점점 강하여졌다 그랬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키도 쑥쑥 크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어린이 주일을 보내기로 해요. 그래서 남이 어려울 때 많이 많이 도와주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많이 많이 이 건강한 몸으로 해드리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신 우리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주고 사랑해주셔요.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더 사랑받고 칭찬받는 마치 예수님 닮은 어린이로 자라기로 결심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어린이 주님 되길 바래요. 우리 예수님의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품에 안아주시고 예, 안개야 사랑한다 하고 머리에 손 얹으시고 지금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어린이 주일 이 귀한 말씀을 드리며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손을 이렇게 얹어주시고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도 지혜를 주고 건강을 주고 더 많이 많이 사랑해 줄게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바로 이런 우리들이 되도록 해주세요 한 마음으로 우리 예쁘게 손모으고 선생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오늘은 우리들 마음이 들썩들썩하며 정말 기쁜 주일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머리에 손 얹으시고 기도하시며 축복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예수님 닮은 어린이로 자라기를 원하여 예수님이 자라나신 귀한 모습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 말씀을 본받아 자라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예수님처럼 키도 쑥쑥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도 더 사랑스러운 복된 어린이로 잘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